제 발로 찾아왔네. 반갑습니다. 난 아닌데요? 봐요. 차 본네 수리비.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? 당신이 앉으시잖아요. 끝까지 발뺌할 겁니까? 딱 인정하는 표정. 식당이랑 세차장 다 잘려서 지금 백수예요. 취직했으면서 웬 거짓말. 체육교사로 취직했잖아요.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? 나 교사로 취직한 거 어떻게 알았냐고요? 그게... 당신 스토커예요? 나 미행해요? 아, 미쳤어요. 내가 당신을 스토킹하게? 그럼 어떻게 알았냐고요? 그러니까... 아, 그날 학교에서 봤잖아요.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무시했잖아요. 그날 학교에 체육교사 면접이 있다길래 혹시나 한 거죠. 합격한 것까지 아는 건 이상한데? 아니 그게 그 쓰레기 봉투 갖고 나올 때 알아봤죠. 역도 선수다, 합격각이다. 그 아무튼 취직했으니까 그거 수리비네요. 10만 원씩 5개월 할부. 나 바쁘니까 학교로 받으러 와요. 아니 이봐 옥필정 씨. 안 갈 것 같지? 꼭 받으러 간다 내가. 맛있어? 응. 난 매일 치킨만 먹고 싶어. 안 되겠다. 이모가 치킨 가게를 해야지. 그럼 매일 먹어줄게. 돈 갖고 와서 먹어. 쉬. 육상부까지 맡으려니까 고단하지 않아? 솔직히 벅차요. 대충해. 전문 코치도 아닌 언니한테 뭘 바라겠어. 대회에서 입상 못하면 육상부 해체한대. 기간제 교사한테 너무하네. 대회에서 입상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. 네. 엄마, 나 과학 심화반 하나 더 듣고 싶어. 과학까지 학원에서 배우게? 경시대회 준비하는 애들은 다 들어? 과학 경시대회까지 나가려고? 응. 필요하면 들어야지. 알았어. 심화반이라 학원비가 좀 더 비싸. 엄마가 알아서 할게. 지금 학원비로도 빠듯하잖아. 걱정 마.